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 생각을 하지 마. 아, 울어요. 돈도 없고 땀도 없대요. 아, 나 이만큼 있다. 엄청나게 큰 운이 왔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부터 지금 힘들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인테리어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게 너무 네.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러워요.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인테리어 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번 연도에 대운 있잖아요. 네. 그분 중에 호랑이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한테 맞는 인테리어 풍수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걸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띠들이 그냥 호랑이 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랑이 분들은 네.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네. 호랑이 그림을 현관문 앞에 현관문이 들어왔을 때 마주보게 놓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흔히들 해바라기 알고 계시는데요. 해바라기는 호랑이한테 맞지가 않아요. 호랑이 띠 가지신 분들은 해바라기를 놓는 게 아니거든요. 놓더라도 내가 현관문을 들어왔을 때 안 보이게, 내가 안방에서 누웠을 때 안 보이게 그렇게 놓는 게 좋고요. 부엉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요런 물건들 있잖아요. 요런 물건들 내 책상이든 어디든 올려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동물도 이렇게 암수가 있는 것들은 거의 암수가 있지만 짝을 이뤄야지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개를 놓는 게 좋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게 좋으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집이 깨끗해야 돼요. 이쁘게 해놓으면 뭐해? 집이 더럽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엌에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가 항상 깨끗해야 되고 화장실 변기가 항상 깨끗해야 되고 신발을 벗어 놓을 때도 되도록이면 신발장 안에 넣는 게 좋지만 이렇게 가로로 놔야 돼요. 나쁜 거 못 들어오고 내 집에 있는 폭 안 나가게. 원래 이렇게 놓는 거고 세 켤레 이상 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팁이라면 팁인데 깨끗해야 돼요. 어쨌든 집은.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처럼 호랑이 띠분들은 정말 귀인이 들어오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집이 더러우면 막혀 있으면은 안 되죠. 운도 막혀버려. 막힌다기보다 네. 그 운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대운이 들어오면 뭐해? 내 주위가 저렇게 더러운데. 네. 그럼 그 운이 들어오다가 나가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깨끗한 집 들어오고 싶지. 네. 들어온 집 들어오고 싶어요. 발도 놓기 싫은데. 그럼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정말 오래된 가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새 가구를 들여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하려면 아무래도 오래된 가구는 아니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래된 가구는 상관이 없어요. 오래된 깨끗하게 유지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오래된 게 기운이 안 좋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오래도록 내려온 물건은 안 좋아요. 오래도록 내려온 내가 엄마가 쓰던 거예요, 아빠가 쓰던 거예요, 위에 할머니가 쓰던 물건이에요. 근데 나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집에 안 두시는 게 좋죠. 조상님께 예를 들어 물려받은 물건은 예. 안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네요. 이게 대대손손 이거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하는 물건이면 모두 대대손손 소중히 여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건 복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장난감 하나를 우리 언니 아기가 쓰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아까워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그렇게 굳이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내 욕심에 갖고 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남의 물건. 그런 거는 안 좋죠. 어쨌든 간에 모든 인테리어도 그렇고 모든 정을 얻은 간에 마음가짐이 네, 진짜예요. 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급하게 마음 먹어서도 안 되고 좀 이기심에 마음 먹어서 안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야만 좀 복이 들어온다는 말씀. 너무 진짜 뻔한 소린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손님들 오셔서 나는 그거 자신 있다 이거야. 왜 왔는지 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 100%라는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딱 3일 있다 오셨어요. 구태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믿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점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딱 와서 맞춰봐 하는 이게 아니라 실력님한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럼 이쁘겠어요? 안 이쁘잖아 손님이. 그러니까 점도 안 나오고 말도 해주기 싫은 거거든. 예, 네, 말을 안 해요. 점이 안 나요. 그럼 저번에 저도 그랬어요. 복채 이거 갖고 가시라고. 한 시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었던 소리가 있거든.
근데 그 소리는 안 나오거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때 믿음. 그냥 이 사람이 잘 맞출까 못 맞출까는 나가서 생각하시고 들어오실 때만큼은 절실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